어, 들어가. 너무 짧았어. 32살이 제 유튜브를 보신다고 칭찬하실 줄이야. 깜짝이야. 더 잘해야겠네요. 찍히기 찍혔어? 네. 아주 짧게. 오늘은 어디 오셨나요? KBS 김혜영과 함께 라디오 하러 왔습니다. 앞에는 서른도 선배님, 서른도 선생님 게스트시고요. 그 뒤에는 제가 게스트 하는데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니기TV를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지금 진심으로 지금 바짝 긴장이 들었어요. 아, 보시고 계시는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거 되게 예쁘다. 내 옷 색깔하고 잘 맞잖아. 제가 미기TV를 자주 보고 있는데, 우선 다른 것보다도 우리 트롯들은 많이 이렇게 보고 받는 데서 너무 내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좀 드디어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되네. 네, 그리고 또 노래도 잘하고, 아유, 뭐 다재다능하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기방송이 상당히 우리 많은 그 시청자들의 사랑받는 첫째 이유는 참신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추담해 주세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눌러주세요. 역시 유튜버. 이구철의 손님은요, 유쾌한 매력의 주인공이에요. 천년지기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너튜브 스타 가수 미기 씨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선님, 위기씨에게 그 궁금했던 점, 환영하는 문자, 뭐 응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혜영이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KBS 김혜영과 함께 제가 고정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김혜영 선배님하고 매주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진짜 뭐 저희가 도움을 받게 생겼어요. 그리고 네? 텐션이 얼마나 좋은지. 뭐 제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미기 씨가 이끌면 저는 그냥 따라만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랑해요. 여러분이 선배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미기 씨를.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기, 하자. 김혜영과 함께 미기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